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7일 만입니다. 관계자는 3시간 넘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관계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 원의 불법 자금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강회장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을 내세워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강회장이 구속될 경우 송영길 전 대표 등 이른바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한편 이성만 의원을 16일 조사하기로 하는 등 금품 전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성민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신고로 2명 모두 구조됐지만 3주 만에 해당 게시판을 둘러싸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관계기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날 새벽, 서울 한남대교에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을 SNS로 생중계까지 했는데, 다행히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두 학생 모두 경찰에 구조돼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된 10대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16일에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구에서 극단 선택을 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배후로 주목받았던 이른바 신대방팬 역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사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한 TF팀을 별도로 꾸리고 관련 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이후로 112에 접수되는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평소보다 30%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모방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일시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는데, 방심위도 오늘 해당 커뮤니티의 차단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률 자문 뒤 판단하겠다며 모니터링 강화 방침만 발표해 소극 대응 비판을 받아오다 유사 사고 사례가 나오면서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 내부 절차를 최대한 빨리 거쳐 폐쇄 여부 등을 신속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는 최소 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에 한인 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쇼핑을 나섰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텍사스주 댈러스시의 한 아울렛에서 발생한 묻지마 총격에서 한인 가족 3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울렛으로 함께 쇼핑에 나섰던 30대 부부와 이들의 3살 난 아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5살 아들도 역시 총격을 입었고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한인들은 이들 가족이 일요일 교회에 나오지 않아 연락을 취하다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지 시각 6일 오후 3시 반쯤 아울렛 주차장에서 33살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가 쇼핑몰 안을 향해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 사격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와 이번 사건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가족이 피해자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총기 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방정부기관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고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의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수발신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후 1시 35분부터 19분 동안 일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과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장애를 감지한 즉시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된 상태라면서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한 마리가 병에 걸려 폐사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파랑이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에 감염돼 지난 4일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은 고양이과 동물에게 나타나는 바이러스 감염성 장염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개체가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이 인천에 마련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방송 중 욕설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홈쇼핑 업체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내륙, 호남과 경북 내륙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내륙에는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정치의 재구성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으로 시끄러운 민주당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그리고 징계 결정 등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해 주시는 네 분의 관객 소개해드립니다.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김주루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루 변호사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 1박 2일 방한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주실지 한번 네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기인 의원님. 제가 한일회담 평가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보다가 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물컵에 반잔은 채우지 않았고
우리가 숯불구이 반찬만 챙겨줬다 그런 공작이 있었는데 뭐 해야겠지만은 사실 이런 뚜렷한 성과가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 됐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우리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아주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렇게 내줬다면 사실상 일본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반성과 사과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외교는 최소한의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 이제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